이 선수는 우측을 보지 않았지만 약간의 이 당겨진 현상이 있었고요. 네. 그보다는 조금 더 오른쪽으로 페어웨이로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티샷이 가장 중요한데요. 안전한 방향으로 네. 나왔습니다. 고조차도 상당히 크고 내리막 티샷을 해야 하는 파5 18번 홀인데요. 김현서 선수도 한승수 선수의 라인 조금 더 본다고 해도 그보다 한 10m 정도 이상은 보면 안 됩니다. 이글이 필요한 김현섭이에요. 2라운드 때 이글을 기록했던 홀입니다. 네. 오, 잘 나왔네요. 가장 좋은 방향이죠. 네. 김현섭이 버디를 기록하면은 현재 순위를 기준으로 봤을 때 단독 2위가 되고 이글은 공동 선두가 됩니다. 김민규 선수가 아로반즈가 나서 파스로 이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단독 2위가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죠. 그렇죠. 오. 이태훈 선수는 많이 흔들리네요. 네. 결국 경기 후반부에 와서 어떻게든 쫓아가려고 공격적인 플레이를 했는데 그 결과가 반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티샷을 다시 준비하고 있는 이태훈 선수고요. 네, 이번에는 아주 잘 나왔네요. 끝까지는 230m 정도 남았는데 7번 아이언 레이업이었습니다.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80m 정도 세 번째 샷을 남겨놓기 위한 그런 전략이었었고요. 김현섭은 한번 노려봅니다. 네. 그렇죠. 오늘 뭐 이렇게 과감한 기회가 왔을 때도 과감한 시도보다는 지키는 플레이를 했었는데 마지막 볼에 승부수를 띄워봅니다. 이게 벙커가 하나 있는데 그 방향으로 간 것 같습니다. 탄도가 부족했어요. 더 높은 탄도가 나왔어야 되는데 드로우샷이 걸리면서 낮은 탄도로 왼쪽 페어웨이 벙커로 향했습니다. 이태훈 이태훈 선수는 네 번째 샷을 올렸습니다. 남은 거리 71m. 네. 좋습니다. 안전하게 차를 올려놨고
이제는 김연섭 선수의 세 번째 샷을 기다려봐야 합니다. 지난해도 김동민 선수가 이글을 기록하면서 경기를 마쳤고 이제 마지막에 플레이하던 이정환 선수 이런 선수들이 또 마지막 홀에서 이글을 해야지만 동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김연섭 선수는 벙커에 들어가 있고요. 이곳의 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많이 높아요. 비가 내려서 벙커가 젖으면 선수들이 벙커샷을 할 때 부드럽고 높은 탄도샷 구사는 평소보다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더 낮게 발사각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래도 떨어지는 지점을 잘 맞춘 벙커샷이죠. 네. 본인은 그래도 이글을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짧게 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김연섭 선수도 참 대단한 게 현재까지도 보기가 없는 플레이잖아요. 이게 홀에 맞았었네요. 아, 그러네요. 지금 뒤쪽에 맞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김연섭 선수도 공이 떨어지는 게 안 보였을 겁니다. 몰랐을 겁니다. 네. 와, 예, 들어갈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야, 옆에서 지켜보던 한승수 선수가 가슴을 쓸어내렸을 겁니다. 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겠죠. 이 바운드 없이 바로 홀로 빨려 들어갈 뻔했었는데 이게 크게 튀어나왔습니다. 앞서서 그 장면 때 한승수 선수의 반응이에요.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이 퍼스를 성공을 시켜야 되겠죠. 김연섭 떨어집니다. 정말 대단한 2, 3, 4라운드 세 번의 라운드입니다. 스코어 카드 보세요. 네, 1라운드 77타로 출발한 김연섭이었습니다. 와, 놀랍습니다. 어제 3라운드 마지막 조에서 김용태라는 또 새로운 얼굴을 찾아냈다고 한다면 오늘 파이널 라운드에서는 김연섭입니다. 네. 김연섭의 재발견. 네, 아마 김연섭 선수는 이번 대회 우승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후회는 없을 거고요. 정말 많은 자신감을 얻고 가는 대회가 될 겁니다. 투펏 마무리만 해도 우승입니다. 한승수의 버디 시도. 우승 컷인데 홀아웃을 하는 한승수. 네. 자, 이렇게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KB금융 리브 챔피언십 우승자 한승수 선수입니다. 한승수도 1라운드에 2분 파로 출발을 했었고
2라운드에 5타, 3라운드에 5타, 그리고 오늘 최종 라운드에 한 타를 줄이면서 11언더파 우승을 차지합니다. 지난해 코롱 한국오픈 우승 이후에 다시 1년 만에 또 한 번의 우승을 추가하는 한승수입니다. 경기 흐름이 조금 위태위태하긴 했었잖아요. 확실히 오늘 마지막 18호를 3등분에서 본다고 하면은 첫 6호는 안정감이 있었고 당연히 우승을 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7번 홀부터 보기가 나오면서 그때 3타까지 타수를 잃었던 한승수였지만은 후반에 들어서 막판에 힘을 냈습니다. 14, 15, 16 세 홀 연속 버디로 결국 본인의 KPG 투어 세 번째 우승을 만들어냈습니다. 11언더파 2019년 서영석과 함께 최저타 우승 타이 기록을 세우게 되겠고 54홀 최저타 기록도 이수민 선수와 타입니다.